에이핑크가 원래 멤버가 일곱 네. 명이었는데 네. 이제 다섯 명 남았어요. 다음 없어질 멤버가 봄이십니까? 종성! 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실성한 분을 데려왔어.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제 눈을 똑바로 보시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잘못하신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요? 여기 왜 네. 오셨어요? 저 구경하러 왔어요. 아니, 뭐, 너무 팬이어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그러는 데가 아닌데, 여기서? 뭐, 아시는? 아니요, 잘 모릅니다. 옛날에 뭐 한 90몇 년도에 뵀나요? 데뷔를 2000년도. 제가 11년도 데뷔. 아, 11년. 지금 에이핑크 뭐 어떻게 있어요? 아니면? 지금 잘 활동하고 있어요.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뭐야, 이거? 초롱 씨이지 않습니까? 중고차 파시는 분인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계속 이거를 팔더라고요. 업종을 변경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여기가 네. 보니까 너무 가깝더라고요, 거리가. 좀 위생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식사하셨죠, 방금? 양치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럴 줄 알고 이거를 가져오신 건가요? 네, 조금 더 에티켓 있는 치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구강세정기인데, 이거? 네, 맞아요. 양치는 안 하셨지만 양치를 하고 나면은 그래도 입에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건 약간 스케일링처럼 여기에 물이 나와서 조금 더 깨끗하게 양치를 할 수 있는. 말씀하시는 톤이 진짜 치과의 치위생사 분처럼. 네, 죄송한데 안 사요. 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 원래 있던 네.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이게 물통 양도 좀 더 커지고 충전도 네, 편해지고 맞아요. 아, 그리고 이게 충전기가 아주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아, 맞아요. 여기 그냥 여기 충전 번개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충전하면 완충하면 3주 갑니다, 3주. 그냥 이거 하나 들고 해외여행 갈 때도 들고 가도 되고. 네, 한번 해보라고. 절 위해서 한번. 아, 이게 신제품이네요. 이거 뭐. 벌레 사면 빵꾸 납니다. 네, 이게 뭐... 요거 보시면 전원 표시 보이시죠? 오! 야. 어, 이게 워터밤이 아닙니다.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되게 세죠? 이걸로 이제 치아를 이제 청소하시면 돼요. 이게 모드가 있어요. 네. 이렇게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밑에. 제가 소프트로 해볼게요. 네. 하신다고요? 네, 양치를 하고 하긴 했는데. 빨대같이 이거. 그 삼키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서 왜 양치를? 아, 집에서 하고 오시지 왜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알아서 정수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 수돗물 같은 거 넣어서 해도 안심하게 할 수가 있고. 제 입을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속. 가운데 거. 빨대 신호 물고. 와. 가글에 두 방울 정도 넣고 하시면 더 좀 상쾌하고 입냄새 제거에도 좋고. 와. 입안이 환해졌다.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좀 저렴하게 챙기고 싶은 분들은 요 밑에 고정 댓글 확인하면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조사받으러 나오셨으니까 프로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이 박초롱 씨입니다. 네. 출생이 1991년 3월 3일, 32살 되셨네요. 네. 충청도 출신으로 가수가 되기 위해 상경, 데뷔가 2011년 에이핑크, 데뷔곡이 몰라요. 현재 에이핑크에서 리더 서브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합기도 3단의 유단자이며 특기는 쌍절곤, 매치기, 옆돌기. 특징이 충청도 어디? 충청도 창원군. 사투리는 안 쓰시네? 저 사투리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거의 겨를 좀 많이 써요. 아, 겨 안 겨? 내껴. 이거 내껴. 응? 이 니껴? 이런 거. 그거를 저는 사투리인지 모르고 쓰다가 서울 와서 처음 알았어요, 사투리인지. 사투리라고? 응. 나한테 뽀뽀해줘를 사투리를 어떻게 합니까? 뽀뽀해줘. 충청도 사투리를 어떻게 합니까? 충청도 사투리요? 응. 할려? 할껴? 할려? 안 쓰나 이렇게? 할려? 아, 저도 너무 안 산 지 오래돼가지고. 뭐요? 안 한 지가 오래됐다. 아니 그 청주 안 산 지 오래돼서. 충청도로 벗어난 지 오래됐다고? 네. 이제 본인이 할 때는 그런 말 안 했죠? 뽀뽀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왜? 지금 침이 마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한번 쏴드려? 뽀뽀를 안 해봐서 몰라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아이돌이 맞네요, 아직. 나라에서 거짓말 탐지기 나온다니까. 네. 적절히 활용하도록 해. 여기 보니까 노빠꾸를 본 적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오하영 씨가 나온 걸 봤다고.
아니 그 나가고 나서 하영이가 길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에이핑크 하영이다가 아니고 너 빠꾸 하영이다 오빠꾸 하영이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하영이가 살짝은 좀 현타가 왔대요. 그동안 활동한 게 약간 무색해진 느낌이구나. 그동안 활동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거 하나 나왔다고 너 빠꾸 하영이다 이렇게 이거 하나요? 저희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프로그램 한 개 뭐라고요? 한 번 나왔다고 그렇게 많이 알아봐 주시니까 이거를 진짜 많이 보고 계시구나. 초롱 씨는 이제 압박 면접에 나오셨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저 노빠꾸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참 노빠꾸 나 당신 때문에 헷갈렸잖아 이씨. 맞아요.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네. 노빠꾸 초롱이다. 네 그래주면 감사하죠. 아 그러면 이제 에이핑크는 그냥 다 잊으신 거고? 아니요 이걸 통해서 에이핑크를 더 이제 알려야죠. 왜냐면 너무 에이핑크가 이게 너무 이쁜 이름이에요. 바꿔야 돼요 이거 에이펑크로 바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뭔가 이게 각인이 되고 좀 기억에 남죠. 에이펑크 장르가 아예 달라져. 아예 달라지죠. 에이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하나 들어가야 돼요. 에이 사이에 그만 라를 넣어서 LI펑크라고 하는 LI펑크나 그게 좀 강하게 갈래요 그냥 에이 씨발 펑크 뭐 그런 거죠. 노빠꾸에서는 우리 초롱 씨가 어느 정도 조회수를 예상했습니까? 아니 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한 20만 나왔어. 20만? 역대 최저 막 이렇게 나왔어. 20만 마음은 아프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잘해주셔야죠 저 잘 나오게. 아 이거 자꾸 이거 아 이거 원래 오프션이다. 조회수 얘기하니까 자꾸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 그런 욕심이 있네. 여기 그런 데 아니에요. 아니, 올리세요. 나 모폴라로 올리세요. 네, 모폴라로 올리세요. 욕심이 있으시네. 아니 조회수 얘기하면서 계속 본인을 계속 어필을 어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더워. 초롱씨 이게 뭐야? 제 개인 신상이 있어요? 네. 어? 아니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번호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번호는 제가 안 바꿨는데. 그 프로필이 그림이에요? 네 맞아요. 맞으세요? 네. 맞구나. 번호견을? 제 번호를 왜 갖고 계시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갖고 있는지. 옛날에 프로그램에서 번호를 받았었나 봐요. 제 번호를요? 네. 저희 번호를 제 번호 없으세요? 없는데? 제가 옛날에 카톡 한번 그러면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초롱 없어요? 있어요! 있죠? 고마워! 이거 맞아요? 있네 맞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왜 이게 있죠? 그쵸 저도 잘 모르겠어요. 통화 기록을 볼게요. 기록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아예 없어요 기록이.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했었는데 그때 교환을 했었나 봐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하면 교환을 합니까? 저요? 보통 그렇진 않아요. 뭐가 이게 뭐가 아니 근데 올 때 오기 전에 봤는데 되게 영한 그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신 줄 알았어. 번호 바뀐 줄 알았어. 왜 올드한 그림이 있어요? 수묵담차 이런 게 있어요? 대나무 그림 같은 거 있어요? 원래 선배님 사진 해놓고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본인 셀카 막. 예예예. 예. 근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근데 왜 제톡을 그래도 옛날 끝까지 아는 거면 계속 보긴 보셨네. 죄송한데 왜 제톡을 뒤진 거예요? 저는 톡을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아 저는 그냥 잘 사시나 한 번씩 이렇게 부모님이에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 안부 보듯이 부산보고 이제 되게 희한하네. 아니 한번 녹화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도 인연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도 연락 안 할걸요? 누가요? 난 할 텐데. 아 그래요? 여기는 아침 저녁으로 할 텐데. 감사하죠 감사하죠. 인사 정도만 처음에는 약하게 하다 점점 늘려가. 뭐 할게요? 할게요? 그 정도만 알아듣잖아. 출근할게요 말게요 이럴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네? 끝나고 네. 한번 보죠. 네? 방금 손가락을 가운데 거를 한 것 같은데. 저만 보이게. 욕도 되게 가운데 이렇게 하는 노련한 아이돌답게 노련하게 하시네. 와 역시 14년 차는 다르네. 아니 뭐 저기 인스타 교환이라도. 제 인스타 팔로우. 눈빛 교환이라도. 예, 해요. 해요? 여기 이분이 제스처가 다 이거야. 이거야 다. 같은 멤버 보미 씨도 노파꾸를 엄청 본다는데. 아 보미 씨가 저희 멤버들이 다 되게 좋아해요. 이런 약간 실없는 웃음 있죠? 예?
아니 너무하시네. 그러니까 진짜 맞아야 정신차려. 이걸 실업 실업률 웃음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막 빵빵 어?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아야 이게 아 대놓고 한 번도 보고 터진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좀 웃기다. 아 오늘은 좀 웃기다. 네. 만약에 이제 새로운 연기를 하십니까? 앞으로 할 마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레슨 받고 있고. 키스신 일단 팬들을 위해서 어떻게 거부할 겁니까? 아니면? 근데 팬들이 너무 제가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키스신 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작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매드신 할 겁니까? 와우. 그것까지는 아직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부끄러움 많다면서 계속 여기 까고. 부끄러움 많다면 부끄러움이 없구만. 밑에서 좀 땡겨드려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자꾸 본인이 내리는 것보다 밑에 제가 좀 자꾸 땡겨드리는 게 낫죠.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제가 땡겨드릴게요. 자꾸 걸리적거려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뭐 목을 쪼그나요? 네,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요. 옷이 불편하네. 이게 너무 유단자인데. 오. 합기도 3단은 어떻게 준비 자세를 하나요? 하기 전에. 에이 이거 아이, 진짜 이거예요. 이거는 어디 백화점 가면은 지하 내려갈 때 차 들어갈 때 그렇게 한 건데. 딱 이건데? 진짜 이거예요. 이게 뭐야? 딱 여기 막고 오세요. 여기 딱 막고. 이렇게 때릴 때? 이렇게 때릴 때. 이렇게 때릴 때?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통은 오른손을 좀 잡아주시면은. 아니 만약에 오른손 잡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범인이 이렇게 잡았는데 죄송한데 오른손을 좀 잡아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른손 왼손 딸릴 게 어딨어요? 이쪽으로 좀 연습을 해가지고 많이. 아 그래요 그럼. 자 오른손을 잡았어요. 아니 이렇게 했어요. 그냥 빼면 안 빠지잖아요. 이거를 약간 돌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고. 아니 그분한테 아니 범인한테 가만히 계세요. 제가 제압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 서로 합을 3단 맞아요? 자 이렇게 하고 살짝 돌려. 그러면 여기 틈 있죠. 여기 틈 있어요. 일로. 에휴 이씨. 제압을 하셔야죠. 지금 범인이. 보통 이렇게 하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돌려.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 한번 잡아보세요. 그냥 빼면 안 빠지거든요. 우리가 이거 범인 잡을 때도 되게 필요한 거니까. 저기 아가씨. 이렇게 가서 잡아주시면. 똑바로 하세요. 범인이면 좀 잘 잡으세요. 근데 이걸 일어나서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혼자 버스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 아가씨. 딱 잡혔다. 그러면은 이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여기가 급소예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럼 드라마에서 여기를 이렇게 이건 이제 드라마에서 하는 거고 원래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요. 원래는 어떻게? 무서워. 원래는 해봐요. 이제 시작. 실제 상황. 전화번호 좀. 아 원래는 딱이군요. 번호 물어보면 바로 딱이 날립니까? 번호 물어볼 줄 몰랐어요. 박력이 있으시네. 지금 목 많이 쪼르는 것 같은데. 잠깐 내릴게요. 이분 저 조금만 움직이면 쏙 올라오네. 이분 저 습관성 어깨 탈골이네. 병원 가봐요. 에이핑크 올해로 14년 차. 아직 해체가 아니다. 그럼요. 근데 아직 앨범 나온 지 얼마나 됐죠? 저 얼마 안 됐어요. 하영 씨가 와서 불렀던 노래도 이 노래 같은데. 엔딩은 그거요? 맞아요. 거기서 본인의 파트는 뭐였습니까? 가끔은 알 줄 아이 언걸의 노래였죠. 그거예요? 나름 킬링 파트예요. 그 부분 외에는 안 불러요? 아니요. 또 있죠 뒤에. 뭐 어떤 거? 에이핑크에서 무슨 담당이었어요? 저요? 네. 멤버. 직원으로 그냥 어깨 담당이라서. 에이핑크가 원래 멤버가 7명이었는데 네. 이제 5명 남았어요. 이 정도면 이거 스릴러 그룹 아니에요? 언제 한 명이 더 줄죠? 네. 저희들끼리도 장난으로 얘기해요. 누가 마지막에 나올까? 막 이런. 그다음에 누가 없어질 것 같아요? 예상되는 멤버 있습니까? 제일 유력하다. 누가 없어질 것 같냐고요? 네. 너무 슬픈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슬프다. 아니 그럼 나머지 없어진 멤버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없어졌어요. 네. 본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는 오래 남을 거예요. 리더니까. 마지막 한 명? 지키고 싶어요. 최근에 펀드 사기를 당한 적 있어요?
네. 몇 년 전에. 진짜? 보미가 정보를 알아봐서 솔깃해서 넣었는데 어느 순간 이자가 안 들어와서 알고 보니까 유령회사였고. 진짜? 네. 잡으려고도 해봤는데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 다음 없어질 멤버가 보미씨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미씨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한참 이제 저희도 재테크에 관심을 좀 가질 때가 있었어요. 보미가 그런 정보를 되게 잘 알아요. 뭔가 재테크를 잘해요. 그래서 보미가 하고 있다는 펀드가 있길래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저도 이제 들은 거죠. 근데 보미가 애초에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언니 이거 내가 억지로 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와 전형적인 전형적인데 이거? 그런 말 하니까 더 믿음이 가서 네 약간 그런 게 오히려 더 약간 있잖아요. 알겠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제대로 사기를 당했죠.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 너무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음에 또 투자를 권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 이제는 어떤 멤버가 권해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끝나고 그래도 우리 반장님이 더 안 할 거 아니 이거? 나는 사기당한 적이 없는데. 진짜요? 네. 잘하세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 97% 마이너스인데 갖고 있는 거 보면 무조건 언젠간 오른다. 90만 원인가 남았던 거. 네. 가끔 가다가 잘 때 한 번 딱 보면 잠 잘 와요. 네. 수면제처럼 딱 보자면 눈 감을 시간이 됐구나. 뭔지 알 것 같아요. 섹시하게 어필을 해도 사람들이 섹시하게 봐주지 않는다. 이게 좀 불만이다. 아니 제가 제일 연장자고 그래도 나이가 좀 있고 한데 약간의 좀 섹시한 안무를 춘다거나 파워풀한 안무를 쳐도 그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근데 안 섹시하진 않은데 그래요? 계속 어깨 내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어필이 잘 안 되는 섹시함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아니 어깨를 뭔 일 있어요 어깨? 아니 어깨를 유일하게 드러낸 살. 좋네요. 어깨 떡 벌어지셨네. 네. 오늘 마치고 어디 갑니까? 저 오늘은 약속 있어요. 아니 누가 뭐래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무슨 약속인데? 아 신나가지고. 오늘 밥 먹어요, 친구. 지영사, 밥 좀 사지 그래. 가도 됩니까? 계산해 주신 거예요? 계산만 하고 가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같이 먹어도 돼요. 다 여성분이에요? 네. 그럼 뭐 살 수도 있고. 한 명 결혼했어요. 그분을 만나오면 안 됩니까? 2대2로 만약에 우리가 뒤풀이가 있다고 좀 같이 놀자고 하면 올 겁니까? 원래 하세요 뒤풀이? 아니요 만약에 하면은 불러주시면 갈게요. 계산하실 겁니까? 네? 한 번밖에 안 봤는데 두 번째 나오면 할게요. 자꾸 나오시려고요? 네. 오늘 뭐 어쨌든 조사는 다 끝났어요. 더 물어볼 거 없어요? 더 물어볼 거 없어요. 앞으로 활동 계획이 뭐죠? 이제 투어를 준비를 이제 해요. 그래서 전국 투어? 좀 더 크게 투어하고 다섯 명이서? 네, 다섯 명이서 지금 하려고 스케줄을 계속 조율 중이에요. 뭐 이분 성격 그래도 초롱초롱 하신 것 같으니까 이름도 박초 롱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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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몰라요, 이거? 어, 몰라요. 아이씨, 집에만 있으니까 알긴 하나, 진짜. 말이 통해야 조사를 하지. 자, 지켜볼게요. 네. 뭐 전화번호가 왜 있는 거지? 나 희한하네. 연락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사적으로. 하면 좋아할 거면서. 저한테 연락해요, 저한테. 어. 연락 드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가요? 네. 그 옷 본인 거예요? 아니요. 그 고기 드실 때는 내리지 말고 드세요. 다 튀겨져. 다 나오니까. 그때는 목 좀 올라가지고. 뭐 앞치마 채로 해도 되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번창하세요. 가게가 아닙니다. 아, 경찰서예요, 경찰서. 번창하세요. 김지훈보다는 왕자지 훈으로 알려진 게 맞죠? 실제도 맞습니까? 저 처음에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